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권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코리아 서킷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 일진 파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건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PCB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반도체 섹터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테라닉스라든가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같은 자회사를 좀 보유하면서 PCB 쪽에 대한 전방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PC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 쪽 등 고부가 산업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시세가 조금 줄어든 상황들이지만 이동평균선 상에서 201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대량 시세를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와 시세 전환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분야의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저께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2,400조 원 가량의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자리인 18,000원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에너빌리티 여전히 눌림목 구간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코리아 서킷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주셨는데요. 코리아 서킷의 경우에는 하반기 매출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3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전략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도 2차전지를 뒤를 이을 이 테마로 반도체로 언급을 하면서 최대 수혜주 가운데 코리아 서킷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 수주 목표액의 절반인 4조 원대 수주를 따내면서 어제 4%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의 경우에는 4월 들어서 단 하루만을 제외하고 이 물량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